광명동 도덕산에 있는 출렁다리. 오, 여기도 되게 좋은데요. 모양이 바뀌었는데요. 그야말로 폭포를 만들어놨습니다. 출렁다리이자 지름길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출렁다리입니다. 상당히 무섭다. 이 아찔한 풍경. 이쪽 길이 아닌데. 아, 잘 도착했네요. 금메트라고 대표먹고 좀 아니요. 막걸리는 또. 안녕하세요, 사진가민입니다.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가 아니고요, 오늘은 광명시 광명동 도덕산에 있는 인공폭포 위에 Y자형으로 출렁다리가 생겼더라고요. 황정희님이 인공폭포에 출렁다리가 생긴 것 아시죠? 도시자연공원 여기서 10분 정도 올라가면은 인공폭포가 나오네요. 도덕산 도시자연공원에서 봬요. 상당히 덥기는 한데 날씨는 최고입니다. 오늘 말버스 텀이 길어서 잘못하면 해가 질 수도 있겠는데요. 조금 늦은 것 같지만 골든타임에 맞춰서 이쁘게 출렁다리 촬영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무료주차장입니다. 출렁다리가 있는 인공폭포 한 10분 정도 예상합니다. 이 늦은 오후에 예쁜 색깔의 햇볕. 카페도 있고요.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타임랩스 안 눌렀다. 여기는 야외음악 공연장입니다. 5분만 힘내보자고요. 저 위에 보이는 끝까지 올라가면은 바로 인공폭포. 드디어 도착했네요. 이 언덕길을 넘어가면은 바로 작업매형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우와, 사람 많네요. 아래에서 위를 한번 보고요, 위에 올라가 볼게요. 기대됩니다. Y자형 출렁다리. 2022년 8월 28일에 개장을 했고요, 성인 기준 640여 명이 동시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헐, 모양이 바뀌었는데요. 그야말로 폭포를 만들어 놨습니다. 너무 기대가 컸나요? 출렁다리가 되게 찌끄만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 3천을 힘나게 합니다. 구경 잘 하고 갑니다. 저는 저쪽 팔각정 쪽으로 해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우측으로 가도 되고요, 좌측으로 가도 됩니다. 오늘은 팔각정이 있는 방면으로 표지판이 잘 돼 있다. 육각정입니다. 폭포정이라고 써 있네요. 출렁다리이자 지름길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거의 뭐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많이 흔들립니다. 술 취한 거 아니에요. 햇볕이 좋습니다. 어머나, 상당히 무섭다. 와, 용감한 아이군. 철판인데 바닥이 뻥 뚫려 있습니다. 이 아찔한 풍경 아래에서 한번 보고 또 위에서도 한번 보고요. 다리가 무지 떨려서 사진 찍을 때 안 흔들리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부러 막 흔드는 모습. 재밌네요. 60억 정도를 들여서 만든 출렁다리였습니다. 은근히 구경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저 꼬맹이들이 일부러 막 흔드는데. 이제 작은 매형한테 전화를 걸어볼게요. 작은 매형 전화. 아, 지금 제가 도덕산 출렁다리 구경 왔거든요. 예, 막걸리 한잔 하러 가려고요, 내려가서. 예, 좀 이따 봬요. 도덕산 정상은 그렇게 전망이 좋지가 않습니다. 추천드리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요쪽은 체력 단련장, 요쪽으로 가면은 매형 집이 있는 방향입니다. 가다 가도 끝이 없네요. 참나무가 되게 많아요. 제 얼굴에 땀나는 거 보이시나요? 날파리도 많이 달라들고 모기도 많고, 마치 피 흘리는 사람이 바다에 던져진 느낌이에요. 막 달라드는 애들이 막 엄청 많아. 와, 되게 멋져요.
5분 후에 땅에 도착합니다. 다 왔다. 닭꼬치에 진짜 완전히 막걸리 안주가 골고루 준비가 됐어. 막걸리 한잔 합시다, 작은 누나. 자, 막걸리 한 잔. 이 매콤한 그 향기가 나는데요. 자꾸 너는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술 끊으셨는데. 막걸리는 또 보약이잖아요. 보약하지 못하는데. 이거 국물에 여기 칠리소스 찍어먹어. 딱 맞아. 소나마 나와서 좀 먹어. 술 때문에 땀나는 것 같아. 와, 매장이 이걸 안 주려고 그래. 없어. 고추가 술 안 드신다길래 아픈데 없냐고 물어본 이유가. 아픈 데는 없는데 아무튼 최근이 아니고 좀 한참 됐어. 술 생각은 이게 안 나는 거지. 저도 이번에는 할아버지 산소 안 했어요. 그렇죠. 너무 험하고. 아, 우리는 산소를 못 찾아서 못 한 거야. 산소를 못 찾았다고. 올해는 한 8시에 모여서 끝난 게 몇 시에 끝나냐면 다 하지도 못하고 끝난 시간이 4시가 넘었어요.